그리스 음식에서 제일 인상적인 거 뽑아보라면 그릭 샐러드도 있고 뭐 무사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올리브였어요. 올리브. 아, 올리브가 맛있죠.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색깔도 있고 집마다 좀 다르고 하더라고요. 그리스 사람한테 올리브는 굉장히 중요한 건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올리브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대에는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할 때 오랫동안 보존하면서 수출하고 이렇게 거래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올리브유는 배로 이제 쉽게 갔다가 팔고 뭐 다른 걸 가져올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봤어요? 아, 기름이니까 기름이죠. 안 썩으니까 네. 황금성이 강한 제품이죠. 황금성. 네. 네, 이 화폐로도 교환할 수 있고 물물 교환도 할 수 있고 변질도 잘 안 되고 운반도 용이하고 담으면 그런 제품이 무역의 대상으로서는 훌륭하죠. 근데 올리브가 참 맛있죠? 맛있죠. 우리 한국에서 먹으면 통조림에 있던 거나 병조림에 있는 걸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신선하고 이러니까 맛이 달라요, 좀. 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건배는 올리브를 위해서 하죠. 올리브를 위해서? 올리브를 위하여! 좋습니다. 아, 선생님들 오늘 박사님들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에기나 섬이라는 데인데 여기 피레우스항 여기서 배를 타면 쾌속선으로 한 40분 정도 가면 있는 섬이에요. 근데 그렇게 널리 알려진 섬은 아닌데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하고 너무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섬이에요. 에기나? 예. 에기나. 이름이 에기나. 뭔가 하시려는 말씀이 있어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몸을요. 여기 줄 좀 주세요. 줄 좀. 선생님은? 저는 크레타 섬을 갔다 왔는데 그 문명이 시작할 때 그 원초적 에너지 이거를 막 느끼고 왔어요. 아, 또 빠져든다. 그렇다니까. 제가 그래서 선생님 아까 사진 이렇게 막 이러고 올리시잖아요. 아, 너무 러블리하시네요. 앞으로 선생님을 러블리진이라고 부르시죠. 우리 김사욱 교수님 별명 뭔지 아세요? 아, 안 돼.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기로 했잖아. 계속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뭔데요? 똘똘이 스모크. 좋아. 이거 잘라주세요. 자르기는커녕 바로 CG 들어갑니다. 똘똘이 스모크로. 바로 CG 들어갑니다. 똘똘이 스모크로. 안경을 동그란 걸 씌워야 돼.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장 찍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멋있다. 한 장을 찍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어쩐지 한국 호프집 안주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광안리 분위기라니까. 예, 한국 호프집의 안주식인 것 같아요. 야, 이거 단독방에 올려야 돼요? 네. 좋습니다. 아, 예.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이거 다 나눠 드셔요. 네, 드세요. 이건 양갈비고.